자, 인포뱅크의 대안주 자율주행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수혜를 보고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으로 한 분은 현대오토에버, 또 한 분은 만도를 가져오셨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이 자율주행 관련 대안주로 좋을지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보죠. 자, 그러면 이 길건우 연구원께서 아까 네. 마지막에 뭐 결국엔 자동차 부품을 좀 봐야 된다라는 네. 그런 의미에서 만도를 가져오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쵸. 이제 만도 같은 경우에는 레벨2, 레벨3 물량을 지금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레벨4, 레벨5 아까 앞에서도 얘기하셨지만, 네. 정말 많은 시간이 남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수주가 잡히고 매출이 잡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자율주행에 대한 레벨2, 레벨3가 적용된 차량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도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에 맨날 물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수주 잔고가 45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중에 53%가 이제 비현대기아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중에 20%가 전기차 업체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레벨2, 레벨3에 대한 물량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나다 보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다스 제품군 내에서도 보면은 뭐 글로벌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기성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괜찮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레벨4용 인지 센서나 여러 가지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이 아마 올해는 한 6조 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25년까지 한 9조 이상, 10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25년 매출 목표까지 이미 80%는 수주가 다 완료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10조를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발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중장기 성장 모멘텀까지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되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 좋을 것 같은데, 크게 보면 이제 플레이무브에서는 뭐 이제 센서랑 제어를 담당을 하고 네. 만도에서는 구동 부품을 담당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둘 다 좋거든요. 그래서 만도가 조금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수혜를 봐야 되는 부품사 중에서도 탑픽을 한번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자동차 부품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만도를 대안주로 가지고 오신 길건우 연구원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은 소프트웨어 쪽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서 얘기가 많은데 지금 현재도 완전 자율주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기사를 고용하면. 아, 예. 죄송합니다. 김 기사님. 네. 네. 소개해 주시죠, 김 네. 기사님. 김 기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를 볼 때 쉽게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역량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라고 보게 되면 자동차용에서는 이 회사가 강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어떤 전기차, 친환경차가 발달하면서 이 이쪽은 거의 내연기관차가 아니죠. 그쵸. 그냥 아주 큰 IT기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IT기기를 제어하는 쪽은 당연히 소프트웨어고 그럼 그쪽에 대한 강점이 있을 만한 회사들이 지금 당장 수준은 없어도 앞으로 누가 잘할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결국엔 현대오토에버의 역량이 더 빛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ITO 부분이라고 해서 IT 시스템 쪽이나 SI 부분, 그래서 또 IT 컨설팅 하는 쪽과 함께 아예 차량용 소프트웨어 부분이 따로 있죠. 그래서 지금은 뭐 내비게이션 정도라고는 알려지고 있는데 이쪽에서 인원이 계속 충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이 소프트웨어 쪽을 계속 키우겠다는 입장들이 뚜렷이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그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이나 네. 뭐 또 AI 관련된 얘기들, 로보틱스 관련된 쪽, 이런 모든 제어 솔루션에 대해서도 계속 현대오토에버가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미래 성장 산업 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역량들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하나 새만금의 어떤 자동차 그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도 지금 벌써 속도가 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올해 영업이 1,100억대, 한 30% 늘었고요. 내년도 한 1,400억대로 한 28%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선행 PER로 봤을 때는 38배, 네. 좀 비싸죠. 하지만 소프트웨어 업종의 특징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비싸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이런 성장세의 무게를 두면서 눈길을
가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결국에 현대기아 쪽에 이 소프트웨어, 차량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 지금 많은 투자와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발될 가능성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회사가 결국엔 현대오토에버일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현대오토에버 뭐 둘 종목 모두 가격 전략을 좀 봐야 되겠는데 자, 일단은 현대오토에버 가격 전략 좀 주시죠. 네,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살짝 올라가고 네, 있는데요. 어제도 좀 올랐네요. 네,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 시장 흐름들과 함께 약간 눌림목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약 한 12만 5천 원대 안쪽으로는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좀 긴 시각에서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다시 고점대를 시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 한 15만 원대에서 직전 고점대 16만 원대까지는 열려 있는데 그래도 좀 더 직전 고점대 수준인 16만 원대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10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오토에버의 가격 전략 주셨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그렇게 재미가 없었는데 현대오토에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차트가 나오네요. 자, 다음 그러면 만도 보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만도는 정말 올 한 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네. 정말 많이 안 좋았는데. 답답한 분들 굉장히 많으실 맞아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닥 찍고 지금 살짝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전고점 대비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래도 이제 그 중간 정도까지는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저는 현재가도 매수가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표가는 한 7만 원 선으로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5년 매출의 80%를 이미 수주를 다 받아놨기 네네.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 소식이 들린다라고 하면 주가 자체는 굉장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7만 원 잡아보시고 손절가는 한 5만 6천 원 정도로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대한주 자율주행 테마가 요즘 또 다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자율주행 관련 테마 업종 중에서도 성장성이 보장되어 있고 실적도 잘 나오는 종목들 만도와 현대오토에버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종목 이야기 또 좋은 전망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